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. 이쪽으로 갔던 방향을 이제 위로 올라가게.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. 이쪽으로 갔던 방향을 이제 위로 올라가게. 일로 갔던 방향을 위로 올라가게.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바꾸는 여기가 변곡점에 해당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오른팔꿈치만 접는 거예요. 여기서는 이제 팔 동작은 왼팔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줘서 가속을 만들고 여기가 최대 속도가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여기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오른팔꿈치가 자기 몸쪽으로 접혔죠.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오른팔꿈치가 이렇게 이렇게 자기 몸 쪽으로 접힌다고 여기 잘 보시면은 네, 양이형 프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 쪽으로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고 어깨가 돌아간 것이지 팔이 옆으로 간게 아니야.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해서 팔은 계속 몸 쪽으로 접힌다. 자기 몸 쪽으로 어깨 쪽으로 요쪽으로 접힌다.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 이제 약간 이 팔꿈치가 이쪽으로 간 거는 뭐냐면 이게 관성 때문에 그래요. 그냥 위로만 접힌 건데 뭐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우리가 버스가 쓰다가 가다가 갑자기 퍽 쓰면은 앞으로 몸이 쏠리죠. 그런 것처럼 팔꿈치가 옆으로 약간 벗어나는 거는 옆으로 팔을 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. 어깨가 돌아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돌아가죠. 이건 이제 관성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몸 쪽으로 이렇게 접은 것이다.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서 이제 도끼질을 할때 오른팔을 꿈치를 접었다 펼다 할때 어깨 쪽으로 접잖아요. 어깨 쪽 머리하고 요 어깨 쪽요 사이로 접잖아요. 그 똑같이 오른팔은 그렇게 접기만 하는 거예요. 근데 어깨가 돌아갔기 때문에 저 위치에 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오른팔 꿈치를 접기 때문에 클럽 끝이 공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이쪽 방향으로. 근데 이거를 타겟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를 타겟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계속 관성이 있기 때문에 클럽이 이쪽 뒤로 쳐지는 거죠.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여기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뒤로 쳐지는 거죠. 공통적으로. 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